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대구 도심에 있는 228 기념 중앙공원이 20년 만에 새롭게 단장합니다. 낡은 시설과 생육이 불량한 수목을 걷어내고 잔디 광장을 조성해 개방적인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입니다. 김지홍 기자입니다. 2003년 12월 옛 대구 중앙초등학교 터에 조성된 228 기념 중앙공원. 1960년 2월 28일 대구에서 시작된 학생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공원입니다. 다양한 문화 행사는 물론 대구 시민들의 약속 장소로 손에 꼽히는 곳입니다. 도서관 약속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뭐 만남의 장소로도 이용하기도 하고요. 버스 이제 기다리거나 이럴 때. 하지만 공원이 조성된 지 20년이 지나자 곳곳에는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찼고 생육이 좋지 않은 수목들로 뒤덮였습니다. 낡은 시설에다 공원 자체가 어둡고 개방감이 떨어진 겁니다. 여기가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좀 뭐 분위기를 좀 밝게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동성로 활성화 사업 중 하나로 22억 원을 들여 공원을 새로 단장합니다. 주변 나무를 모두 재정비하고 기존 야외 무대와 화장실 등도 리모델링합니다. 중앙에는 잔디 광장을 만들고 버스킹 무대 공연장도 추가 설치합니다. 대구의 대표 도심 공원인 228 운동 기념 중앙공원을 보다 더 개방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젊음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대구시는 5월 중순에 실시 설계를 마치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연말쯤 새롭게 단장한 228공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